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워봅서 관광중국어로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된 중국어 행복발휘선도사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멋진 패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은요, 그 누구도 원하지 않다 이렇게 이어서 말하는 쉐이에 오야, 쉐이에 오야 이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 당신은 왜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나요? 라는 말을 말하고 싶을 땐 你怎么没跟他联系? 이렇게 말했고요. 세 번째, 영수증을 가져오셔야 합니다란 말은요, 손님, 받는 근거를 손에 들고 와야 한다 라는 구조로 您得把收据拿来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에 나와있는 10강 기본 문장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당신 바쁜 일 보세요 라는 문장인데요. 이때는 니취동사바 당신 가서 뭐뭐 하세요 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당신 바쁜 일 보세요 라는 문장은요, 당신 가서 바쁘게 해라 이렇게 이해해서 니취망바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또 응용해서 당신 가서 식사하세요 라는 문장 역시 당신 가서 밥 먹어라 이렇게 이해하는 니취취판바 이렇게 올해는 도전 500문장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군더더기 없는 설명을 통해 딱딱딱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 입 앞에까지 갖다 드리는 수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쭉쭉쭉 딱딱딱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출발!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왜 운전할 줄 모르죠? 라는 문장인데요. 이때는 怎么不会动作 왜 뭐뭐 할 줄 모르죠? 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왜 운전할 줄 모르죠? 라는 문장은 동사 자리에 운전하다는 동사만 딱 집어넣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怎么不会开车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또 이걸 응용해서 왜 수영할 줄 모르죠? 라는 단어 역시 뒤에다가 수영하다는 동사만 딱 집어넣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怎么不会游泳 그렇죠. 잖아.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너 혼자 왔니? 라는 문장인데요. 이때 역시 你一个人동사了吗? 너 혼자 뭐뭐 했니? 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너 혼자 왔니? 오다란 동사 딱 집어넣어서 어떻게? 你一个人来了吗?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또 이걸 응용해서 너 혼자 먹었니? 라고 말하고 싶다면 먹다란 동사만 딱 집어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你一个人吃了吗? 그렇죠. 잔다.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너무 많으면 저는 못 먹습니다라는 문장인데요. 이때는 타이 형용사 我不能吃 타이 형용사 我不能吃 너무 뭐뭐하면 저는 먹지 못합니다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으면 저는 못 먹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면 많다란 단어만 딱 넣어서 어떻게? 太多我不能吃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식당에서 너무 매우면 저는 못 먹습니다. 맵다란 단어만 딱 떠올려서 어떻게? 그렇죠. 太辣我不能吃 그렇죠. 잔다.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아무데도 안 갑니다 라는 문장을 말하고 싶을 때는요, 날예 날도 아무데도 그 어디도란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데도 안 갑니다, 그 어디도 안 간다 이렇게 이해해서 안 간다는 단어만 딱 집어넣으면 날예 부취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안 갔다. 뿌가 아니라 메이 라는 단어 떠올리시면서 이렇게 말하겠죠. 날예 메이취. 날예 메이취. 이렇게 쭉쭉쭉 딱딱딱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중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뿜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 웃으면서 아하! 你去忙吧. 怎么不会开车? 你一个人来了吗? 太多我不能吃。 哪儿也不去。 자, 이어서 또 쌩쌩 달려보겠습니다. 그가 오면 바로 떠납니다 라는 문장은요. 타라일러 마상쥬 동사. 타라일러 마상쥬 동사. 그가 오면 바로 뭐뭐함이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오면 바로 떠납니다. 동사 자리에 떠나다라는 말만 딱 집어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타라일러 마상쥬 조. 타라일러 마상쥬走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또 응용해서 그가 오면 바로 시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 동사 자리에 시작하다 즉 개시하다 단어 떠올리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他来了马上就开始他来了马上就开始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큰 것이 비교적 달아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비교 형용사 이디얼, 비교 형용사 이디얼, 비교적 좀 약간 뭐뭐함이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큰 것이 비교적 좀 달아요라고 말하고 싶을 땐 큰 거, 달달한 단어만 딱 집어넣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더 비교 텐 이디얼, 따더 비교 텐 이디얼. 자, 이걸 응용해서요. 작은 것이 좀 비교적 쌉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땐 작은 것 싸다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이렇게 말하겠죠. 샤오더 비자오 피에니 이디얼. 샤오더 비자오 피에니 이디얼. 그렇죠. 잘한다.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라는 말은요. 동사 뒤에 뿌동. 동사 뒤에 뿌동. 동작을 해서 이해가 되지 않다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란 말은요. 봐도 봐서 이해가 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는 칸예 칸부동 칸예 칸부동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넓혀서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봐도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런 답답한 상황일 때는 어떻게 말할까요? 그렇죠. 팅예 팅부동 칸예 칸부동, 팅예, 팅부동, 칸예, 칸부동.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어쨌든 한번 왔다 가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동사 뒤에 이탕, 동사 뒤에 이탕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한번 뭐뭐하다라는 왕복 개념의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번 왔다 가세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어쨌든이라는 단어를 앞에 딱 집어넣고 오다라는 단어만 딱 집어넣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反正你来一趟吧. 反正你来一趟吧.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걸 응용해서 어쨌든 저도 가보려고 합니다. 갔다 와보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땐 어떻게? 그렇죠. 反正我要去一趟. 反正 我要去一趟. 그렇죠. 잘한다. 자, 이제 마지막 열 번째 문장입니다. 앞으로 와서 앉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쪼따오 방향. 쪼따오 방향. 어디 어디에 와서 어디 어디에 가서 앉다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와서 앉으세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방향 자리에 앞이라는 단어만 집어넣어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니 坐到前面,你坐到前面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또 응용해서 뒤쪽으로 가서 앉으세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뒤쪽이란 단어를 넣으면 될 겁니다. 어떻게? 你坐到后边,
坐到后边 이렇게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곡곡입니다. 다 웃으면서 아하! 他来了，马上就走。大的比较甜一点儿，看也看不懂。反正你来一趟吧。 你坐到前面. 자, 그럼 이어서 상용 문장을 쭉쭉쭉 딱딱딱 달려보겠습니다. 집중하시고 출발. 첫 번째 문장입니다. 앉아서 좀 기다려 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칭쪼저 동사. 칭쪼저 동사. 앉아서 뭐뭐해 주세요라는 패턴을 이해하고 그 문장의 구성을 뜯어보게 되면요. 뭐뭐해 주세요. 앉다. 뭐뭐하면서 잠시 잠깐 기다리다라는 구조로 앉아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말해보면 请坐着稍等 请坐着稍等 그렇죠? 잔다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혈압약을 드십니까?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您服用药吗? 您服用药吗? 어떠어떠한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까? 라는 패턴을 우선 이해하고 그 문장을 뜯어보게 되면요. 손님, 복용하다, 낮추다, 혈압, 약과 즉, 혈압을 낮추는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해서 말하게 되면 您服用降压药吗? 您服用降压药吗?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잔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음식을 다 잘 고르셨나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땐 您选好명살了吗? 您选好명살了吗? 뭐뭇을 다 잘 고르셨나요? 라는 패턴을 우선 이해하고 그 문장을 뜯어보게 되면요. 손님, 선택하다 잘 음식 뭐뭐 했나요? 즉, 손님, 음식을 잘 선택하셨나요? 이렇게 이해하는 您选好菜了吗? 您选好菜了吗?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이걸 응용해서 물건을 다 고르셨나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땐 물건만 딱 집어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您选好东西了吗? 您选好东西了吗?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손님에게 이러한 스타일을 추천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我给您推荐주르륵 제가 손님에게 뭐뭇을 추천해드립니다 라는 패턴을 우선 이해하고 문장의 구성을 뜯어봤더니 나저 손님에게 추천하다 이러한 종류의 스타일 즉 제가 손님에게 이러한 종류의 스타일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我给您推荐 这种款式 我给您推荐 这种款式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손님에게 이러한 색상을 추천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땐 뒤에다가 이러한 색깔을 딱 집어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我给您推荐 这种颜色 我给您推荐 这种颜色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을 땐 칭초취 주르륵 칭초취 주르륵 즉, 뭐뭇을 뽑아주세요라는 패턴을 우선 이해하고 그 문장을 뜯어보면 뭐뭐해 주세요, 뽑아서 취하다, 번호 쪽지, 순서를 기다리다 라는 구조로 번호 쪽지를 뽑고 취해서 순서를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이해하는 请抽取号码条等候 请抽取号码条等候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쭉쭉쭉 딱딱딱 문장을 만들어보면서 중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뿜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 웃으면서 아하! 请坐着稍等 您服用降压药吗?
您选好菜了吗？ 我给您推荐这种款式，请抽取号码条等候。자 이어서 쭉쭉 달려봅니다. 어떤 모양의 것을 원하세요?라고 말하고 싶을 땐 您想买 주르륵 您想买 주르륵 손님 무엇을 사고 싶으신가요?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그 문장을 뜯어보면요, 손님 뭐뭐하고 싶다, 사다, 어떤 모양의 것, 이러한 구조로 손님, 어떤 모양의 것을 사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이해하는 您想买什么样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다 드신 후 정리는 셀프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请自己 동사 칭쯔지 동사 직접 뭐뭐해 주세요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그 문장을 뜯어보게 되면 먹다 다 뭐뭐한 후 뭐뭐해 주세요 자기가 정리하다 이라는 구조로 다 먹은 후에 자기가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이해하는 吃完后 칭쯔지 정리 吃完后 칭쯔지 정리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잘한다!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수화물에 붙어있는 표를 떼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칭바 명사 취샤 칭바 명사 취샤 뭐뭇을 떼어주세요 뭐뭇을 제거해주세요 패턴을 이해하면서 그 문장을 뜯어보게 되면요, 뭐뭐해 주세요 뭐뭇을 짐 위에 짐표 취해서 내리다 짐 위에 짐표를 취해서 내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어떻게? 请把行李上的行李票取下 请把行李上的行李票取下 이렇게 문장을 이해하면서 해오셔야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그럼 다시 해보세요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那您再동사一下 那您再동사一下 그럼 다시 좀 뭐뭐해 보세요라는 패턴을 우선 이해하고 그 문장의 구성을 뜯어보게 되면요, 그럼 손님 다시 시험삼아 해보다 좀 이러한 구조로 그럼 손님 다시 좀 시험삼아 해보세요 이렇게 이해하는 那您再试一下 那您再试一下 그렇죠? 잘한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지막 힘을 내면서 투수 고객은 50%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요, 享受 할인율 优惠 享受 할인율 优惠 얼마 얼마의 할인율에 혜택을 누리다 즉 얼마 얼마를 할인해 드리다 라는 패턴을 우선 이해하고 그 문장의 구성을 뜯어보면요, 숙소에 묵는 손님은 누리다 다섯 개를 꺾는 혜택을 이러한 구조로 숙소에 묵는 손님은요 다섯 개를 꺾는 혜택을 누리다 이렇게 이해해서 말해보면 住宿客人享受五折优惠住宿客人享受五折优惠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투숙 고객은 30%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땐 숙소에 묵는 손님은 7개를 꺾는 혜택을 누리다. 어떻게? 住宿客人享受7折优惠 住宿客人享受7折优惠 여기서 잠깐. 자, 중국에서의 할인율은요, 거꾸로 계산법. 거꾸로 계산법. 즉 30%란 말은요, 10개 중에 7개를 꺾는다. 7折 7折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20%를 말하고 싶을 땐 10개 중에 8개를 꺾는다. 이렇게 이해하는 빠져 빠져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를 배우더라도요, 이해하면서 엣지 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배워봅서 관광중고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您想买什么样的？吃完后请自己整理。请把行李上的行李票取下。那您再试一下。住宿客人享受五折优惠。자어떠셨나요오늘여러분과함께핵심만을콕콕집어봤는데요교재는없지만방송을통해배운것을토대로멋진문장몇개를더만들어보면서이시간을마쳐볼까합니다첫번째너무짜면저는못먹습니다라고말하고싶을때는요짜다란단어만딱넣어서太咸我不能吃太咸我不能吃이렇게말하면되고요두번째해열제를드셨나요라는문장을말하고싶을땐열을물리는열을빼는약을복용하셨나요이렇게이해하는您服用退烧药了吗您服用退烧药了吗이렇게말하면되고요세번째 3kg 을빼주세요라고말하고싶을땐손님 3kg 을제거해주세요라고이해하는请您取下3公斤请您取下3公斤이렇게우리스스로가만들어볼수있을겁니다자이렇게오늘도하나를배우더라도이해하면서의미있게있어보이게배워봤네요그럼여러분다음시간에도웃으면서만나요자이제